덥지덥 진한 이야기, 보이지 않는 갈통이 때문에 힘겹게 레이드를 진행하는 지덥. 이윽고 베타 드래곤과 만티코어를 모두 사살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제 라그나로크로 자동 복귀하게 되는데, 많고 많은 일 중에 얘가 안 들어갔어 하필이면. 아, 나 코드 가져올게. 야 잠깐만, 드래곤 시차 아무도 안 봤어? 아니 근데 드래곤 내가 봤는, 내가 갖고 드래곤 시차 없어지던데? 만티가 없어지던데? 드래곤은 못 봤고. 드래곤이 아, 형이 본 거 아니었어? 아 몰라, 원소가 110개밖에 없는데? 아 200개? 그래? 아닌데? 200개... 일단 얘네 포드 이제 다 넣고 가자. 내 포드 가지러 가고 있어. 고생했다 얘들아. 진짜 수고했다. 잡았다. 아 근데 우리 좀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던 거 알지? 나 갈통이가 없어가지고. 아, 나도 아무리 플러스 플러스 해도 없었어. 근데 나는 진짜 없었어 이게. 초반에 드래곤한테 맞았을 때 아 이거 조졌다 생각했는데 막상 드래곤 잡고 나니까 후딜이 없는 거야. 왜 안 죽지? 피가 안 달지 이러고. 아 그럼 몇 마리 산 거야 나 지금? 나 두 마리 죽었어. 몇 마리 안 죽었어? 내 쿠키 500짜리도 있어. 아 진짜? 만화에 포드 넣을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다 넣어 그냥. 내 거 네 거 할 거 없이. 아 갈통이 이 새끼 진짜 와이브 우리 쓰지도 못했어 은근이랑. 아 그러네. 근데 왜 하필 갈통이가 안 들어갔을까? 하늘의 장난이야 뭐야. 흥분진 필요도 없었어. 아 원소 여기 있다 90개. 어 있어 90개? 아 어. 그래 왠지 이상하더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가 막살을 쳤나봐. 내가 탔던 얘는 없었거든. 그러면 원소 다 있네. 완벽해. 어. 나한테 베타 드래곤 트로피 착용 가능. 우리도 이거 깃발 하나 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 안 돼 이거? 꽂아버려. 꽂아 그냥. 만티코어 깃발도 꽂는다. 볼스타워 여기도 있지롱. 스킨은 뭘까 근데? 뭐 닦이는 거야? 왜 이거 착용 아 트로피네 가능. 트로피 착용 가능이랬으니까. 아 벽걸이 트로피. 아 이거 쉴드 방패 스킨이네. 아 진짜? 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 근데 이 원소 어디다 놨더냐? 전초 일단 치우지 말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올까? 그래도 되고. 어디다 놓을까? 제일 오른쪽? 어 제일 오른쪽에 넣었어. 이렇게 하면 원소 200개 딱 맞습니다. 마사지! 개이독도! 알파 할 수 있어 우리. 그니까 안장 하나만 다시 찍고. 얘네 레벨이 솔직히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인데. 자 태극 간다. 자 보면 와 태크 엄청 많이 열렸다. 태크 손 보호구, 태크 다리 보호구, 태크 검, 태크 소총, 태크 여물통, 메갈로돈 태크 한 장 버리고, 태크 진공구역, 진공구역 원소 두 개밖에 안 들어가. 그 탑해자라 태크 한 장, 이거 미사일 쏠 수 있는 거. 그리고 태크 전등? 아 뭐야. 그리고 태크 발전기, 베이머스 태크 출입구, 그리고 베이머스 태크 출입문, 태크 보스필드 우리가 원했던 것 중 하나. 원소 75개. 그리고 태크 송신기 원소 40개. 이게 제일 필요했지. 우리가 제일 원했지. 태크 복쟁이 원래 있었고 태크 토대도 있었고. 아 뭐야 누가 오자마자 방패 꼈어 간지나게. 대먹었지. 거기에 이 투구까지 껴야지 만티코 쓸지. 우리 거기 윗금고에 태크 방어구도 있었는데 그걸 쓸 수 있던 건데. 아 그러네. 그 윗금고에 있었네.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제. 진짜 내 자식들 같아 이거 보니까. 원소를 걷다 두기에는 난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 작은 나무 상자 있잖아. 그거를 쓰던지 아니면 일평집을 쓰던지 해서 숨겨놓고 싶어. 상자 아니면 일평집 아니면 금고. 금고 하나 있어.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원소 정도에는 금고 하나를 투자할 수 있지. 투소 타고 가서 박을까? 일단은 오늘 나무 상자로 하고 내일 금고를 찾아보는 거. 우리 가서 그럼 전초 기지는 다 추구해 올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포탑 깔자 더. 요 비콘 찾아서 발기로 보스 한번 보자. 아 재료 좀 한번 보자. 재물 기가 심장. 기가는 일단은 잡으려면 뭐 아 좋은 생각이 있어. 기가를 테이밍해서 기가를 잡아. 나쁘지 않은데? 그거? 나쁘지 않네. 눈에는 우리, 눈 이에는 이. 우리는 기가가 필요해 우리도. 맞아 우리도 기가 한번 해야지. 해야 될 이유가 생겼네. 이거 왜 회수하다 말았어 보다? 안 했는데 나 했어. 네? 아 내가 나만 죄송합니다요. 아일랜드 드래곤은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지? 그건 감, 알파 감독 감각 위해서 깨는 거. 하나 더 있나? 정말
정말 사람이 안 올 만한 데가 어디 있어. 여기 동떨어진 성 중에서도 더 동떨어진데 저기 한번 가. 와 여기 사막 오른쪽 끝으로 가면 저 보이지 막 이상한 섬이 있나. 여기 한번 가보자. 요런 데 있잖아. 이런데 야생공룡 일단 절대 모른단 말이지. 우리 거기거는 75에 93? 나 찾아봐라. 날 찾아보면 돼. 둘 다 다 숨어지네. 하루만 버텨주면은 뭐 내일 그거 하면 되잖아. 아, 어? 민서다. 아 민서 죽을 뻔했다. 진짜 바보 같았다 방금. 설치했어. 오 좋다 좋아. 난... 와 원서 200개 숨겼다. 옳지! 옳지! 부활. 자, 전초기지로 쓰고 남은 포탑 저희 본거지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머리 한번 봐야겠다. 얼마나 잡았는지. 오! 개멋있어? 샹크스야 그냥? 얼굴이 아니야. 얼굴이 샹크스가 찐쿠자랑 복쿠자는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찐쿠자는 머리가 이렇게 붉은 머리 샹크스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메인 봤어? 어 뭐야 기대기였지. 아 이거 부활절 이벤트다. 아 그러네. 개기엽네 근데 브리딩 4배 미쳤다 진짜. 그치 흠 4배는 진짜 최고치다 여태까지 했던 거지. 아까 접속했고 저희 지금 무사히 있었습니다. 야쿠자 그냥 모습만 보면 거의 사왕급이야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뭘 할지를 얘기해보자. 근데 원래 원소로 뭐 하기로 했잖아 우리. 어 그니까 원소로 뭘 할 걸 생각해야 되는데 라그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건 확실한 거 아니야? 솔직히 라그의 집 짓는 거는 자살행위인 건 맞잖아 그지? 아 맞아. 그니까 라그의 집 칠 데가 없는데 그 원소를. 그니까 테크 복제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우리가. 복제기를 깔아야 돼서. 짜잔 지박사 등장. 테크를 가기 위한 필수 관문 원소와 테크 복제기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원소란 모든 테크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필수 재료이지만 서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테크 복제기는 비콘에서 제작할 수 있으며 모든 테크 아이템을 제작하기 위한 테크 버전 대장간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테크 복제기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딘가에 숨겨놓고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복제기를 일로 가져와서 우리가 발괴를 해서 레이드를 또 깨가지고 그래야 송신기를 쓸 수 있는 건데. 아니면 일단 복제기만 만들어 놓고 생각해도 되긴 하잖아. 그치. 그리고 뭐 폴리머랑 크리스탈은 쉬우니까 패스하고 집에도 많은데 흑진주가 좀 필요해. 230개 정도. 흑진주 그거 투소로 투소 잡으면 돼. 철이 7500개 필요하네 철쭉이가. 근데 우리가 4800개가 있어. 이 정도. 이 정도야. 할당량 이 정도 같아. 옮길만 한데? 1300개. 여기서 뛸 수 있어 이 정도. 그러면 우리가 가던 루트 그대로 발괴로 가서 철 캔 다음에 여기 있는 걸 글로 옮겨서 만들 수는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발괴로 해서 철을 캘까? 나 레드도 3? 그래도 우리 집에 송신기 하나는 박아보고 싶지 않아? 아 송신기를 만들면 되는구나 생각해보면. 그래 송신기 하나는 박아보자. 좋다. 그래 복제기는 그냥 버린다 생각해야겠네. 송신기랑 복제기랑 만들면 끝나나? 딱? 원소가? 남아. 송신기 두 개 만들 수 있냐? 기왕 만드는 거 두 개 만드는 게 좋을 텐데. 어 만들 수 있어. 아 그래? 어, 그럼 됐다. 송신기가 원소가 40개밖에 안 들어가. 복제기가 100개 들어가고. 복제기 돌리려면 원소 필요하지 않냐? 제작기처럼? 복제기에 가솔린 넣듯이 넣어야 될걸? 원소를? 아 맞네. 20개는 그렇게 쓰면 되겠다. 철을 왕창 캐야겠네. 야 뭐야 벌레 색깔. 응? 민트 색깔 벌레야. 어 그러네? 야 그러면 저 색깔 마나가르마 있으면 존나 이쁠 것 같은데? 황금색 뭐야? 테레보는? 와 야 존나 마시고 싶지 않냐 얘? 색깔이? 파워에이드 같아. 했어. 오 뭐야 이뻐? 오 어떻게 켜? 어디 그 에이 하는 거 있지? 어 이 중에 라이트가 생겨 얘를 메고 있어. 아 바로 꽉 찼어? 그리고 시멘트 폴도 캐야 돼 씨발. 난 맨몸으로 갈래.
철은 좀만 더 캐면 되겠다. 이걸로 될 수도 있는데. 시멘트 볼케르가? 응. 이게 몇에서 부활해야 될 거다? 뭐야? 왜? 우리 집 옥상이 뭐야? 왜?